안녕하세요. 닥터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혈압 완치 훈련입니다. 저혈압이라는 것은 위혈압, 혈압이 이제 두 개가 있죠. 위혈압, 아래혈압. 위혈압은 수축기 혈압, 아래혈압은 이제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위혈압이 90 미만인 경우, 이것을 이제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아래혈압도 인용하기는 합니다. 60 미만인 경우, 그런데 위혈압보다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혈압이 높으면은 혈압이 정상보다 높으면 고혈압이라고 하죠. 혈압이 정상보다 낮으면은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병이니까 저혈압도 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사실은 저혈압은 병이라기보다는요, 소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소견, 병하고는 좀 다르죠. 네, 이것도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낮다라고 하는 소견이죠. 병이 아니고 소견이다. 어떻게 그럴까? 이것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저혈압 증상입니다. 저혈압이 아니고요, 저혈압이라고 하는 증상이죠. 그리고 저혈압은 맞는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흔하고요, 무증상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이 문제시하는 증상 저혈압, 증상도 있고 저혈압도 있고, 이게 이제 응급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증상 저혈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증상 저혈압이 상대적으로 가장 드뭅니다. 저혈압 증상이라는 것은 피로하거나 기력이 없거나 어지럽거나 의욕이 없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혈압을 재보면은요, 뭐 100에 90 또는 뭐 어쩌다가 80뭐 이렇게 위혈압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소견을 보고, 아, 이것이 저혈압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저혈압이라는 병명을 붙이죠. 근데 사실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혈압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네, 늘 제가 말씀드리는 몸맘사함의 근본 원인이 이런 증상을 일으키죠. 이 비슷한 것을 제가 자가 면역 질환, 증상, 그때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공통 원인이 원인인데, 그때 검사를 해보면은 약간의 뭐 자가 면역 질환 소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을, 그게 원인이다라고 병명을 붙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혈압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겁니다. 무증상 저혈압, 혈압이 진짜로 만성적으로 90에 60 미만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건강하거든요. 이 경우는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60에 40도 정상이고요, 50대 30도 정상입니다. 문제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 증상 저혈압. 네, 정말 증상도 있고 동시에 저혈압도 있습니다. 네,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다른 두 가지에 비해서 다른 점은요, 이때 저혈압은 증상이 있을 때만 뭐 급성적으로 있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만성적인데 반해서 증상 저혈압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증상 저혈압에 대해서는 또몇 가지 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상 저혈압의 가장 그래도 흔한 예는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누워 있거나 또는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돌면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겁니다. 이럴 때 혈압을 재보면은요, 한20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맥박이 20 정도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앉았다 누웠다 일어나기 때문에 저혈압이 생긴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그 메커니즘은 자율신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앉았다가 누웠다가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면은요, 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쏠리게 되겠죠. 이 아래로 쏠리면은 내려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율신경이 작용을 하거든요. 혈관을 수축한다든지 등등.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게 기립성 저혈압이죠. 이거랑 비슷한 게 식후 저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은요,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피가 복부로 몰립니다. 네, 그러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겠죠. 이것도 그렇게 못하게끔 자율신경이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증상이 생기죠. 요거보다 좀더 증상이 심해서 심지어는 쓰러지기까지 하는 게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말이 좀 어렵죠. 네, 미주신경은 자율신경이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잖아요. 네, 그럴 때 부교감신경의 다른 이름이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이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그러니까 갑자기 과활성화가 됩니다. 예, 그럼 미주신경의 작용이 혈관을 늘리고요. 맥박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맥박이 떨어지고 혈관을 갖다가 팽창을 시키니까 혈압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내려가는 혈류량이 떨어져서 어지럽고 심지어는 쓰러지기까지 하는 거죠. 어떨 때 그러냐면요. 감정적으로 뭐 놀랐다든지 쇼크를 받았을 때 아니면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미주신경이 과활성화되면서 실신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쓰러지는 게 사실은 내 몸의 보호 작용입니다. 쓰러지면은 중력에 의해서 혈액이 어느 한쪽으로 몰렸다가도 다시 뇌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뭐 대부분은요, 몇십 초, 뭐 30초 내에 깨어나든지 아니면은 뭐 2, 3분 만에 깨어나든지 하는 게 바로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응급상태가 있는데, 응급상태에서의 저혈압인데요. 그게 이제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급성탈수, 뭐 많이 토했다든지 설사를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 급성탈수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혈관 내에 혈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응급이 되겠죠. 또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쇼크는 뭐 예를 들면 심장이 제대로 박동 안 해서 오는 쇼크, 아니면은 알레르기 때문에, 네, 알레르기 때문에 오는 쇼크. 이럴 때는 이제 정말 응급 상태거든요. 네, 그럴 때는 당연히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 저혈압의 예들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혈압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 거의, 그러니까 사람마다 증상이 다릅니다. 병이 다르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근본 원인은 다 같거든요. 네, 그게 바로 몸맘삼의 원인입니다. 몸맘삼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죠. 예, 그첫 번째는 힘듦과 지나침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요새는요, 뇌과로라고 합니다. 생각 과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TV 아니면 PC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든지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민하다든지 아니면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죠. 또 만성 탈수도 원인이 됩니다. 아까 급성 탈수가 응급 상황을 일으킨다고 했는데요. 만성 탈수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많은 혈액 또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만성적으로 2% 정도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이걸 이제 만성 탈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물 대신 커피차 음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안 마시고 커피차 음료만 마신다. 그러면은 몸에 2%의 물 부족이 옵니다. 세 번째는 짐작하셨겠지만은 운동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운동을 안 하면은 아무래도 혈액을 갖다가 제대로 흐르게 하는 메커니즘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약물을 만성적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어떤 약물이 그러냐면요, 뭐 이뇨제, 혈압약으로 사용하는 베타 차단제,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하는 알파 차단제 또는 뭐 항우울제 이런 등등의 약물을 갖다가 사용하면은 이것도 혈압 저하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완치 훈련도 쉽게 시작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무증상 저혈압, 이거는 뭐 치료받을 필요도 없고요. 네, 당연히 훈련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혈압을 뭐 자주 잴 필요도 없고요. 그냥 건강검진, 정기검진 때, 그때가 뭐 한두 번씩 이런 정도로 재는 걸로 충분합니다. 응급상태에서의 저혈압, 이거는 그냥 당연히 응급치료를 받으셔야겠죠. 이건 뭐 병원에서 하는 일이니 훈련하고 병원에다가 맡기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완치훈련의 대상이 됩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당연히 내 몸맘 회복훈련부터 시작을 하죠.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정말 핵심이 되는데요. 무엇을 해도 10% 덜하기입니다.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뭐 모임을 해도, 놀기를 해도, 뭘 해도 10% 덜하는 건데요. 시간을 10% 덜 쓰거나 아니면은 힘을 10% 덜 쓰거나 이게 이제 덜하기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남기기가 되는 거죠. 네, 그동안에 다 소모를 해왔고 까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덜해서 자꾸 남겨서 쌓아두자는 거죠. 이것만 해도요, 증세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미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추가로 더 하셔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아까 뇌 과로가 주된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뇌를 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줄이고 스마트폰, PC, TV를 덜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그리고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은 숙면 훈련. 네, 그리고 물을 잘 안 마셔서 커피차 음료 마시는 분들은 물 2리터 더 마시기. 아,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요, 음식 또는 음료를 먹으면서 물 마시기입니다. 예, 식사를 하면서 뭐 중간중간에 물을 한두 모금 또는 한두 잔씩 마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음식과 함께 물을 마시기 때문에. 네, 그러거나 음료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물 한 모금, 뭐 차 한 잔 마시고 물 한 모금, 이렇게 물을 갖다가 따로 마시면은 굉장히 마시기가 쉬워지고요. 몇 번만 연습하다 보면은 물을 따로 2리터까지 마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네, 운동은 네, 어떤 운동을 얼마나 자주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운동이든지 매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 운동의 밀당이라고 하는데요. 뭐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오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매일 할 거니까요. 내일 또 할 거니까 오늘 무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요. 아, 그 다음날이 됩니다. 그 다음날이 되면은 어제 한 게 있기 때문에 어제 한 게 이제 참고가 되거든요. 오늘 얼마나 하느냐는 오늘 내 몸 컨디션에 달려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으면은 뭐 한 10% 더 하고 이걸 밀기라고 합니다. 컨디션이 어제랑 비슷하면은 그대로 하고 컨디션이 어제보다 못하면은 10% 덜 하면 됩니다. 이걸 당기기라고 하죠. 밀고 당기기를 하잖아요. 예, 처음에는 되게 느린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되게 빠릅니다. 네, 어느덧 꽤 운동을 갖다가 재밌게 매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증상은 거의 다 증상이나 뭐 저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해결이 되고요. 그래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쉽게 하기 훈련입니다. 힘든가 지나침의 원인이 어렵게 하기거든요. 네, 그 반대가 쉽게 하기죠. 쉽게 하기는 이제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닥터유가 많은 강의를 쉽게 하기 훈련을 갖다가 닥터유 홈피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통하는 방법은 이 질문 하나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쉽게 하지? 네,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시라는 거죠. 네,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죠. 네, 막막한데 진정으로 질문하면은 반드시 답이 나오고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네, 바로 어떤 경우든 쉽게 하기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시면은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약물을 드시는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라면은요. 이제 완치훈련을 네, 그 약물을 드시는 병이 있잖아요. 그 병에 대한 완치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약을 끊고 완치훈련 하는 게 아니고요. 완치훈련 하면은 약이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약을 점점 줄여가서 약도 이제 안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약에 의해서 혈압 저하가 일어났다면은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완벽한 완치훈련이 네, 완성이 됩니다. 저혈압은요, 병이 아니고 소견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저혈압이라는 병명을 달고 다니셨다면은요, 지금부터는 완치훈련을 시작해 보세요.